오늘은 이차시 S19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날개가 길죠? 날개가 길고, 어서 본명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글라이더가 이런 구조로 된 글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S19를 만들어 보고, 이제 긴 날개와 양력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S19 특징, 이제 길이가 넓고, 이제 좁은 것들, 이제 글라이더형 이제 비행기의 동력 비행기에 대해서 특징을 짧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제작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주동체 뒷부분 홈에 수평꼬리 날개를 조립하고, 우드락 본드를 도포하여 결합시켜줍니다.